완치도 안 될 질병을 왜 치료를 하느냐? 류마티스 관절염을 내버려 둬버리면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요, 그 대한 내과 의사회 학술 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저는 내과 의사면서도요, 이제 류마티스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관절이나 근육이 아픈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질환들이 사실 어느 정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완치율은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 약을 열심히 먹어도요, 한 10%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죠. 아니, 완치도 안 될 질병을 왜 치료를 하느냐? 그냥 통증만 조절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문제는요, 완치가 안 된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내버려 둬버리면은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 합병증이라는 거는 관절이 망가지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절만 침범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예, 이게 혈관을 침범을 하고요, 주요 장기를 침범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서 생명을 단축시키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폐를 침범을 해가지고 폐가 굳어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합병증의 발병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관절이 망가져서 장애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MRI를 찍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방법은요,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MRI 얼마나 비쌉니까? 가격이 비싼 검사고요. 조직 검사, 이거 뭐 칼을 갖다가 자기 관절에 댄다는 거, 이거 뭐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의 증상, 그리고 의사의 진찰, 그리고 이제 피검사, 그 다음에 간단한 엑스레이, 초음파 등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운동만큼 가장 좋은 재활치료, 그리고 예방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어떤 정부에 간섭받지 않는 어떤 지불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걸 시행을 해보니까 이 진료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걸 이제 그 트랜섹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문 용어로 이제 환자가 비트코인으로 저한테 진료비를 지불을 딱 했어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이게 제 지갑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30분에 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떤 거래 수단으로는 좀 자리 잡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비트코인이 이제 이 거래 과정이 이제 어떤 누구의 간섭도 안 받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하 경제에서 좀 사용될 그런 위험한 그런 거래 수단이 될 가능성도 좀 있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은 이 누가 이 화폐 가치를 갖다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뭐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비트코인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익을 보고 나서 이걸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더 올랐어요. 배가 아팠습니다. 아, 왜 나는 그때 팔았을까 이런 후회감이 있지만,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최초로 받은 병원으로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지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투기적인 목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상거래에서 이용이 되질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30대가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50이 넘어서 제가 요새는 이제 어떤 목표가 있냐면은요, 환자분들도 행복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 자신도 진정으로 행복을 좀 찾는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인생에서 가치 있는 목표, 그걸
찾는 게 이게 저의 어떤 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목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이 비욘드 시청자가 저의 이제 동반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비욘드를 떠난다는 건 아니고요. 계속 비욘드 시청자와 함께 하면서 저희 꿈과 목표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